걸그룹 블랙핑크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재계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여전히 소문만 무성한데요. YG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. 어제 한 매체는 멤버 로제만 재계약에 합의하는 도장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. 제니, 지수, 리사는 소속사를 옮기지만 1년 중 6개월은 블랙핑크 활동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덧붙였는데요. 하지만 YG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블랙핑크의 전속 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재계약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 앞서 멤버 리사의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관련 소문만 무성한데요. 최근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와의 재계약으로 2025년 이후에도 팀 활동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